마하반야바라밀따 신경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살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경계도 의식의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사바하